분리하겠습니다. 롱런? 롱런도 있고. 롱런 낙지. 하겠습니다. 고기 드리겠습니다. 오, 와. 선생님 여기 고기 숙성은 어떻게 하세요? 네, 숙성 같은 경우는 꿀이랑 이제 비포 재료를 섞어서 이제 고기에 바른 뒤 영하 2도의 온도에서 이제 삼겹살은 5일 그리고 목살은 3일 정도 숙성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고기 안에 삼투압 변상으로 고기 안쪽까지 간이 배이면서 이제 다른 소스 없이도 좀 더 풍부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럼 이거 초벌은 어떻게 하나요? 저 초벌 같은 경우는 1차로 대나무 죽통에 초벌을 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고기 이제 죽향이 좀 배이고요. 2차로는 이제 고기 겉면을 초벌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고기 육즙이 좀 가져주면서 고기 육즙이 좀 빠지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제 삼겹살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한 90% 정도 익혀서 드시고요. 목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익히시는 것보다는 이제 좀 더 부드러워가지고요. 80%에서 90% 정도로 익었을 때 드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이제 추가 반찬이랑 같이 드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초벌을 좀 해서 갖다 주시니까, 그리고 잘라 갖다 주시니까 좋네. 자, 잠시만, 여백이 있네? 여백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희재 너무 작다. 근데 이거 되게 조금만 작다. 미니미한데? 아, 근데 작긴 작다, 진짜.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삼겹살 더 빨리 익는데요? 그럼. 더 짧아서. 삼겹살 더 먹으면 되겠네.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시죠.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첫 잡은 물론 소금이지. 첫 잡은 소금에. 네, 기본의 칭시대기 두고. 소금에. 오케이, 소금. 맑은 소금인가? 어때요? 어? 부드러? 엄청 무겁다. 와. 비계 부분이 되게 쫄깃한데 질긴 게 아니라 쫄깃해요. 쫄깃. 와, 훈연 향이 너무 좋다. 향이 되게 진한데요? 그 초벌향. 대나무 초벌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죽향이 딱 그 향이구나. 맞네요. 이게 약간 양념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향이 너무 많이 나서 약간 찜질방 느낌도 나고. 진짜 아침에 고기 어때? 아고 아침 아고. 고기는 처음인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고기가 난 오히려 또 초벌 와서 느낀 게 좋더라고. 이거 궁금해. 저 이거 먹어요. 낙지젓. 낙지 명란. 괜찮아? 맛있어? 낙지 먹으면 맛있어요. 나도 낙지 하나 먹어. 오우, 낙지가 너무 큰데 이거 문어 아니야? 우와, 뭐야 그거. 우와. 엄청 큰데요, 그거. 와. 아, 낙지젓갈이랑 먹는 것도 맛있다. 식감도. 낙지 쫄깃쫄깃한 게 같이 섞이니까. 얘가 또 통통해요, 또. 낙지 명란 좋다. 명란 좋다. 맛있다. 명란 맛있다. 우와, 이거 맛있다. 표고버섯 와사비. 표고버섯 와사비랑 먹을래? 오, 맛있어. 이게 기름진 고기랑 잘 어울리더라고. 맞아, 맞아. 아니면 참치회. 이건 어떻게 자를 거지? 원래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 비계와 같이. 얘는 그 이거 한번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할까? 나 이렇게 한번 잘라서
내가 이 잘라 보니까 목살이 더 맛있을 거야. 오, 이야, 뭐야? 목살입니까? 아니, 목살 안 먹었는데 잘라 보니까 부드럽다. 어, 통째로 할까요? 아니, 반만 자르죠. 아, 예, 통으로. 어, 아닐 것 같은데, 오빠. 들리거든, 되게. 봐봐, 그럼 내가 그러면 형, 우리 형. 오우. 안에 익게 줄게. 고기가 작아서 생겼던 불만이 없어졌어. 어. 근데 한번 얘기는 해볼게, 내가. 이렇게 말고 조금 더 크게 해야 되는지. 삼겹살은 원래 이렇게 작게 나오나요? 아니면? 네, 제가 삼겹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앞뒤로 빠르게 익혀서 드실 수 있게 좀 작게 썰어서 드리고 있는데요. 아. 이제 손님분들이 좀 더 두껍게 썰어달라고 하시면 좀 더 두껍게 썰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두껍게 크기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목살은 이거 같은데, 이거? 목살 가시죠, 목살. 목살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목살. 목살. 목살은 뭘 찍으면 제일 맛있나요? 네, 목살 같은 경우는 이제 와사비랑 아하. 그리고 위에 명이나물이랑 군초 올려서 드시면 좀 더 맛있습니다. 그냥 목살로 먹어야 돼. 목살 부드럽네. 목살 부드럽네. 엄청 맛있다. 육질이 훨씬 많아요. 목살도 맛있네. 어, 목살 엄청 맛있다. 씹는 맛이 목살이 좋네. 아, 근데 둘 다 매력이 있어. 둘 다 무조건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럼 세트로 가볼까요? 세트 하나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향이 엄청 좋구나. 이게 두 번 초벌하는 게 진짜 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 구운 그 김도 맛있잖아. 어, 멜도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그 두 번 구운 그 김도 맛있잖아. 어, 멜도 되게 특이하다. 형 말 바로 그냥 끝냈어요. 자꾸 하지 마. 이제 안 받아주니까. 개그는 반복이야. 저번 주 아니잖아요. 저번 주 용태 형이 다 받아주니까 계속 기사라가지고. 오빠 뭐랑 먹는 게 제일 맛있어, 공상이 오빠? 나 이거 와사비. 와사비. 아, 나도 그거만 찍어 먹고 있어. 카레 가루도 한번 해봐야지. 어, 카레 가루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왜 카레 가루는 있는데 짜장 가루 같은 건 없을까요? 짜장 좋아하는 사람 있어. 형, 나 한 번 했는데 봐봐. 형, 이 정도는 돼. 형, 성공률이에요. 아. 역시 4번 타자. 역시 4번 타자. 형, 근데 1200만 가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 나 어떤 포인트에서 웃겼던 거야? 짜장 가루에서 웃겼던 거야? 그냥 아. 좀 전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타이밍도 너무. 아니 우리 규상 씨가 사람이 좋네. 작년에 형, 아 저번 주에 형 용태기 형 진짜 사람이 좋았던 것 같아. 형 다 맞춰주고. 와. 용태기 형 너무 좋지. 아. 이제 너 다 익었겠지 뭐. 아 뜨거워 조심해요. 아니 근데 봐봐 구우니까 고기 작아지잖아 완전. 뜨겁다. 뜨거울 것 같은데? 진짜 행복해 보이는 분이죠. 익었어요? 아, 맛있다. 선생님, 고기 좀 주세요. 네, 추가 좀 아주 보기 드리겠습니다. 네. 와. 우후. 오. 두툼해졌어. 선생님 죄송한데요. 이거 한 판 저기서 좀만 같이 구워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와. 커졌어. 어, 커졌어. 두툼해졌어. 아, 이 정도는. 근데 오, 이게 좋아. 익으면서 또 줄어들거든. 기름 빠지고 뭐 하면은. 아니 나는 보통 고기 자리에 가잖아 고기 먹으러 이렇게 네 명이 앉으면
누군가 한둘쯤 이렇게 고기를 굽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세 개의 집게가 동시에 올라가는 게 너무 재밌다. 어, 집게 안 써요? 아니, 집게 없어 아직. 우리 원래 1주 집게인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지금 한 번 다 올렸어, 우리. 이러지, 꽉 차야지. 와, 이 화생망인데? 여기 중간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 아, 그래, 기름이 떨어지면서. 아, 이래서 수창이 더 많이 배는 거야. 많이 배면서. 삼겹살은 뭐 가도 될 것 같은데, 중간에. 그러면 세싱 해볼까요? 이게 두꺼워서 중간에도 안 입을 수도 있어. 먹어볼게. 가도 돼? 응. 맞지? 중간에 가도 되니까 이게 너무 그리스해서. 아까보다 나 두꺼운 게 더 나아? 두꺼운 게 좀 더 나아. 아, 진짜? 고기는 두꺼워야 돼. 훨씬 나아, 훨씬 나아. 훨씬 나. 아, 근데 이거 와사비 너무 맛있다. 사실 두꺼우니까 안에 육향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두꺼운 게 더 좋은데? 네. 확실히 육향, 육즙도 있어요. 아, 육즙 있어요. 내가 크게 먹는 게 육즙이 진짜 계속 나온다. 씹을 때마다. 알겠어, 이거 형 거. 제발, 닭가슴살 같은데요? 좋았어. 목살이랑 삼겹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아, 이거 진짜 못 고르겠어. 그 각각의 매력이 있어, 진짜. 아까 전에 목살이 더 좋았는데 삼겹을 좀 두껍게 써니까 또 맛있어졌어. 와. 완전 깍두기 같아, 깍두기. 확실히 여기서 누가 와서 드실 거면 두껍게 먹는 게 좋겠다. 두껍게 미리 잘라달라고 했네. 육즙이 너무 좋은데? 준성씨 하나 해마 나 먹어요. 이 강재형 스타일로 한번 드셔보시고. 이렇게요? 절대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강재형 말 못 믿겠어요. 와, 이렇게 먹으면 지금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저는 38년 살면서. 아니 근데 절대로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아, 근데 궁금하니까 이거 형 한번. 저도 이거만 많이. 대신 많이 익혀야 돼 이거는. 진짜 아,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까지. 네. 이건 먹어봐야겠다. 아. 아니 오히려 짠 맛보다 고소해. 근데 우리 고기를 안에서 지금 약간 고기가 끊길 타이밍이어서. 끊긴 게 더 맛있어. 너무 바짝이구만. 수분만. 그걸 갈 시간이 없어요. 이걸 바로 올리면 될까? 여보세요? 그걸 갈 시간이 없어요. 이걸 바로 올리면 될까? 여보세요? 좀 더 익혀. 아, 네. 사장님, 된장찌개 하나만 주세요. 얘는 어느 정도 익어서 제가 먼저 한번 가겠습니다. 안 뜨거? 시카 놔야지, 시카. 칼집 사이에 끼워주면 안 돼요, 오빠 그거? 여기? 응, 괜찮죠. 아, 사이사이 이것저것 끼워서 이렇게. 거기 막 낙지젓도 끼우고 막 그런 거지. 소금도 살짝. 젓갈도. 명예도 좀 넣어주고. 약간 샌드위치 마냥. 됐어. 안 뜨거워? 안 뜨거워요? 딱 좋아. 아, 왜 목살이라 조금 질기거나 퍽퍽하나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안 퍽퍽해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씹을 때마다 육즙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크게 먹으면. 그럼 제가 한번. 파김 씹으려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계속 이게 입질이 계속 나오나 보다. 표정이, 표정이 이걸 왜 이렇게 크게 먹어? 이런 표정이야 지금. 형, 이따가 다 거짓말이었네. 거짓 방송, 박강재. 나는 그게 좋아서. 먹을 때마다, 계속 씹을 때마다 나오거든, 육즙이. 그거. 육즙이 그리고 배 이상으로 그냥 쭉쭉 나온다니까. 아, 형, 이게 처음에는 안 씹혀서. 근데 그랬는데, 조금만 씹으면. 한번 씹으니까 육즙을 그냥. 콸콸콸콸.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 맛있다. 와. 오, 오, 좋다. 되게 진해. 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와, 감칠맛이 있어, 감칠맛. 와. 비빔국수도 하나 시킬까? 비빔국수 두 개. 목살만 2인분? 2인분, 2인분. 목살만 2인분 더 드려요. 알겠습니다. 신라에서 저희 고기 드리겠습니다. 와. 비빔국수랑 먹어야지. 신라에서 비빔국수 드리겠습니다. 면이 되게. 면이 뭔가 약간. 특이한데? 곤약면 같아, 곤약면. 맞아. 곤약면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고기에 딱 싸가지고. 예. 비빔면은 고기랑 먹으면 아, 고기랑 먹네. 아, 맛있다, 국수. 와. 와. 명강지. 오. 면 먹는 거 좋을 것 같아. 유튜브로 한번 보자. 아, 그래. 고기랑 먹으니까 맛있다. 엄청 맛있다. 면이 너무 좋은데? 면이 잘 삶았는데요? 나 목살 하나 얹어가지고 가야지. 야, 미역국은 먹어본 적 있어. 아침 잘 먹었네 진짜.